포항에서 베개가 왔습니다. 대게로 동해바다 내음 가득한 솥밥을 해볼게요. 개를 처음 본 고양이가 많이 놀랐네요. 신선한 활기라서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게는 깨끗하게 손질해 씻은 뒤 김이 오른 찜솥에 10분간 쪄주세요. 게딱지가 아래로 가게 놓아야 내장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아주 맛있게 쪄진 것 같아요. 이제 살만 발라주세요. 개 대장도 긁어모아둡니다. 살을 발라낸 껍데기를 육수에 써서 밥을 하면 깊은 맛을 낼 수 있답니다.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채소를 썰어 준비합니다. 고명으로 쓸 쪽파의 푸른 부분도 쫑쫑 썰어둡니다. 불린 톳이 있어서 넣어볼게요.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내장을 볶아주다가 불린 쌀을 넣어줍니다. 톳과 당근도 넣고 잘 뒤섞어준 뒤 대게 껍데기 육수를 쌀과 동량으로 부어줍니다. 센 불에서 끓여주다가 밥물이 넘쳐오르려 할 때 중약불로 줄여 7분간 끓여주세요. 밥이 익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합니다.
밥이 잘 된 것 같아요. 밥을 골고루 한번 섞어준 뒤 게살을 듬뿍 올려줍니다. 파향이 나도록 파도 올려주고 다시 5분간 뜸을 터뜨려줍니다. 상에 올리기 전 멋있게 모양을 내보세요. 게딱지에 비벼 한 입 먹으면 봄바다 향이 입안에 가득합니다.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늘도 무사하세요.